안녕하세요. 백혈병환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종입니다. 오늘 백혈병환의 TV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얘기죠. 예, 맞습니다. 며칠 전 상담 전화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진단을 받으신 지 일주일 됐어요. 가족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뭐 상황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했어요. 해야 되냐? 이제. 네. 백혈병환의 TV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가 좀 같이 고민했던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환자가 처음 이제 백혈병 진단받고 얼마나 되게 아, 충격, 그렇죠.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어요. 그때 가장 의지하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환자는 무균실에서 지금 혼자 있고 가족은 지금 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면회가 잘 되지도 않고. 코로나19로 면회가 자유롭지가 그렇죠. 않아서. 그래서 더더욱더 전화든 아니면 문자든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든 절대적인 관심, 절대적인 응원을 응원, 계속 네. 보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과 혼자서 너 혼자 투병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 모두가 응원하고 있어. 이러한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병원마다 조금 시스템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병원에서 지금 코로나19로 면회가 잘안 되니까 보호자에게 대표 번호를 받고 환자분의 혈액 수치라든가 그 지난 하루 동안의 상황을 문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시스템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치에 울고 수치에 웃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루하루를 하루마다 그렇죠. 달라지기 근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치료 경과가 왔을 때그 내용을 참고하라고 보내주는 거고,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전화를 주죠. 보호자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막 경과를 그냥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의료진한테도 너무 꼬치꼬치 물을 필요는 없고, 다만 궁금하면 또 반대로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또 바로 전화해서 확인하면 또 되죠. 확인하면 네. 되거든요. 환자의 성향을 좀잘 파악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몸과 나의 치료 과정이 너무 궁금해. 맞아요. 그런 환자분한테는 적절하게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아, 난 그런 거 너무 피곤해. 나는 그냥 여기 병원에 딱 왔으니까 병원 믿고 치료만 잘 받을 거야. 이런 분한테는 굳이 그 수치가 어떻고, 그렇죠. 오늘은 너, 오늘 좋아졌어? 이런 건 괜찮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맞아요.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대. 어떡하지? 뭐, 밤에 무슨 일 있었어? 이런 거는 불필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가 만약에 4000에서 뭐 만이다, 백혈구 수치가. 그러면 3500일 수도 있고, 1100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는 일단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 듣는 순간, 내가 뭔가 좀잘안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도 환자와 치료 상황이나 공유는 하되 희망적인 걸 항상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계속 치료가 끝날 때까지도 맞아요. 불필요한 정말 잘못된 정보가 어찌나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식품 엄청 사고 또 물품도 엄청나게 사놓고요. 이게 뭔가 이제 환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족의 마음, 환자를 위해서 같이 옆에서 뭐 간병해 줄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정보, 그리고 상업적 정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불필요한 정보는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오늘 우리가 영상 찍는 중에 하나가 환자가 이 병원에서 이제 백혈병과 추병하고 있을 때 환자 가족이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에 너무 많은 이제 과한 이제 정보를 넣는다든지. 특히 몸에 좋다는 음식. 그거를 굉장히 주변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저희한테 상담도 많이 오세요. 맞아요. 근데 기준은 그냥 하나입니다. 치료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해당 의료진에게 우선 상담을 해보세요. 의료진이 이상 없습니다. 이거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면 드시고 의료진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의료진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할것 같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맞아요. 거를 저희들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치료 이후에 뭐 몸이 회복 단계라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치료할 때는 치료 과정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하고 상담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죠. 네. 치료비. 네. 치료비 관련해서는 병원에 사회사업실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원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할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 네, 지사 네. 지사에 가서도 이제 상담이 가능한데 어쨌든 환자가 하는 건 투병이고 환자 가족이 꼭 해야 될 그 사실에 또 치료비는 환자 가족이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또 민간 보험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사회 사업실에 찾아가셔서 치료비에 대해서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그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치료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의료진이죠. 의료진이죠. 네, 병원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으니까 그 관계라고 하죠. 신뢰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하루 이틀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거 아니고 네. 또 뭐 납병동에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1, 2주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짧게는 6, 7개월 왔다 갔다 하고 길게는 2, 3년도 외래로 치료를 받거든요. 의료진과 신뢰 형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의사는 다 알아요. 이 환자 보호자가 나를 신뢰하는지 나를 계속 불신하는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선택한 의사라고 하면 의료진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협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백혈병환의 TV에서는 환자 가족이 예. 환자가 치료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환자가 투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관심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가족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네. 신뢰감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많이 상담도 하고 많은 환자분과 환자 보호자분을 만나봤을 때 투병하는 과정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많이 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오늘 백혈병환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